지금 여러분께 제일 중요한 거는 암이겠지만, 정말 이 뉴 스타트를 잘 하시면은, 이 치매도 예방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그 유명한 타임 잡지에 아주 특집으로 그 타임 잡지 기자들이 참 이 현명한 것 같아요. 이 치매도 이 스노든 박사 이 박사가 연구한 것을 타임 잡지 기자들이 보고 야 이거는 중요하다. 그 판단이 참 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잡지에서는 유전자가 변한다는 것을 보도를 안 했어요. 그 타임 잡지에는 이거를 딱 선택을 해주고, 이거를 그냥 표지에다가 그냥, 그 이 연구, 이 치매 연구도 타임 잡지에 그러한 그 정말 그 예리한 그 관찰력을 보여주는 그런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이 치매 연구를 하는데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치매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 연구 이름이 명칭이 The Nun 수녀입니다. 수녀 스터디, 수녀 연구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치매는 이게 기억력이고 이 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마음과 그냥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 속에 있는 유전자가 우리 뇌, 마음과 직결되어 있지만 그러나 뇌세포 그 자체는 실제로 마음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뇌 속에서 이제 이 마음이 나오는 거니까. 마음이 나온다는 말은 이제 영이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영을 내 뇌세포에서 받았느냐 하는 그 상태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치매 연구는 마음 연구일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이 세상 사람들이 실제로 현실에서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요소가, 마음의 어떤 요소가 치매를 잘 걸리게 하고 이런 거를 분간해 낼 수가 없단 말이야. 너무나 다양한 상황에 사람들이 처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녀님을 실험 대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왜? 뭐 수녀님들은 첫째, 종교가 어떻게? 꼭 같아요. 그리고 수녀님들은 복잡한 인간관계가 없어. 가족관계도 없고. 그러니까 이 수녀님을 대상으로 해서 치매를 연구하면 상당히 그 서로 비교를 해서 치매 그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낼 수 있겠다라는 참 이 현명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녀님들을 잘 관찰을 해 보니까. 수녀님들이 젊은 수녀님들, 예를 들어서 60대 초반, 뭐 60밖에 안 되고 61살, 2살밖에 안 된 수녀님들도 지금 막 치매가 시작하는 수녀님들도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지금 이런 수녀님들은 막 80, 70대 후반 80이 넘은 수녀님인데도 불구하고 기억력이 어떻게? 기억력이 확실해.
그래서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되게 치매 원인이 나이가 많아서 걸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스노든 박사가 보기에는 수녀님들을 관찰해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야. 나이가 젊어도 치매가 온 수녀님들이 있고 이렇게 나이가 많아도 전혀 기억력이 상관이 없는. 그래서 뭐가 다를까? 이게 나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이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좀 다른 종류의 관절염이 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제가 어젯밤에 설명한 그 안젤라가 걸린 자가 면역성 질병이에요. 그런데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자가 면역성이 아니에요. T세포가 변질돼서 관절을 공격해서 생기는 관절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퇴행성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나이가 들어서 퇴행했다. 자꾸 퇴행했다는 말은 이제 점점 노화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관절염이다. 그렇게 해서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명칭을 병명을 붙였는데 나중에 그 병도 알고 보니까 자 이제 통계를 잘 내보니까 그래서 이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걸리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통계를 내보니까 20대 청년들도 퇴행성 관절염에 걸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이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에 있는 그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고 이제 뼈하고 뼈하고 이제 마찰이 되니까 막 염증이 생기고 막 아프고 막 관절이 붓고 이제 그런 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또 하나의 선입견이 뭐였냐고 하면 연골은 재생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은 절대로 나을 수 없다. 회복되지 않다. 왜? 연골이 닳아버렸고 또 연골이란 것은 재생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들 우리는 우리 의사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이제 치매부터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 스노든 박사가 이제 그 어떤 외부적으로 치매를 잘 걸리게 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을 먼저 한번 찾아보자 해서 그 수녀님들이 살고 있는 외부적 환경, 첫째 뭐 기후, 뭐 습도, 이래서 뭐 알래스카에 사는 수녀님과 플로리다는 더운 곳이죠. 습하고 그리고 또 건조한 지역에 사는 사막 지역에 사는 수녀님들과 습도가 높은 지역에 사는 이 외부적 요건들을 아무리 적용해서 치매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보려고 해도 아무 다른 결과가 없어.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별로 치매에 미치는 어떤 특별한 영향력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결국에는 아하, 이 치매의 근본적인 원인은 각 수녀님들의 내면에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수녀원에다가 그 내면을 나타내는 것이 뭐예요? 일기를 쓰면 자기 내면을 글로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녀님들은
일기를 쓰게 돼 있는 모양이에요. 쓰든 안 쓰든 그거는 각자의 선택이지만 하여튼 그 일기를 쓰게 돼 있는데, 아, 그래서 일기장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수녀원에서 아주 그거를 참 유명한 학자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는 짐의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하니까 수녀원에서 협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그 일기장을 들여다보고 이제 그 수녀님의 현재 상태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거기서 야 치매가 걸리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타임지에서 이걸 대서 특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타임지에서는 대서 특필했지만은 다른 매체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그 제가 이걸 보자마자 아 그렇구나 역시 역시 내면의 환경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결국 치매도 유전자의 변질로서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일기장을 다 이렇게 나이가 많아도 기억력이 말똥말똥한 수녀님들의 일기장과 일찌감치 60대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치매가 시작한 그런 수녀님들의 일기장을 대조를 해봤어요. 완연하게 달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수녀님들은 일기장이 일기를 많이 써서 첫째. 그런데 이 일찌감치 치매가 온 수녀님들은 일기를 뭐예요? 안 썼어. 거의 안 썼어. 네. 일기를 많이 쓰는 수녀님들은 쓸 일이 많았겠죠. 그렇죠. 그 무엇을 의미합니까? 쓸 게 있었다는 거죠. 쓸 게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날 하루가 의미 있게 지나갔다는 얘기야. 그래서 기억에 좀 남게 하기 위해서 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라도 돌이켜 보고 아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맞아.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일기장이 일기를 쓴 내용이 많은 수녀님들은 하루하루를 기억하고 싶은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렇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기를 많이 쓴 수녀님들은 그 하루하루가 그들에게 뭐가 있었다? 의미가 있는 하루였다. 근데 이제 일기를 안 쓴 수녀님들은 거의 안 쓴 수녀님들은 이제 치매가 일찌감치 시작한다는 건데, 그런데 그분들은 일기를 가끔 뭐 쓴 게 있는데 들여다보면 아 오늘 하루도 지겨웠다. 이 수녀 생활이 너무, 내가 왜 수녀가 되기로 결심을 했는지 모르겠다. 오늘도 허무했고.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일기장이 텅 비어 있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의미 있는 하루, 와 의미 없는 하루의 차이가 뭐게? 예? 예. 진선미의 차이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이 하루 동안에 뭐예요? 참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배웠다. 깨달았다. 오늘 하루는 내 생에 있어서 중요한 하루였다. 진실. 그렇죠?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 진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진실 속에 있는 뭐를 받아? 힘, 생기를 받잖아요. 그 다음에 참 감사하다. 그렇죠? 누가 나에게 선을 베풀었고 또 내가 한번 선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 보니까 여러분 그 선 속에는 진짜 생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도 이 사랑을 베풀어 보면 유전자가 켜지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요. 이제 그러나 이 철저히 조건적 한국 사회에서는 괜히 남에게 선을 베푸는 것을 자꾸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뭐 본 거요? 손해 본 거지. 시간적으로도 손해 보고 뭐요? 돈도 손해 보고 이렇게 생각하도록 탁 이 악령들이 여기에다가 세뇌를 시켜 놓은 거예요. 선을 베푼다, 사랑을 한다는 것은 손해다. 그러니까 그 조건적 생각이야. 내가 시간을 보냈으면 나한테 반드시 어떤 뭐요 이득이 있어야지. 그것도 경제적으로.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내가 이득이 있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애 동안 참 이 뉴스타트에 와서 보냈던 이 시간은 정말로 최고의 의미를 가진 시간이었다라고 우리 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의미 있는 그 시간, 그것은 진선미로 채워진 시간, 무조건적 사랑으로 채워진 시간. 네. 그것이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아시겠죠? 결국 의미 있는 시간이란 간단히 줄여서 얘기하면 무슨 말이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네. 수녀님들 중에도 하나님을 잘 몰라. 또 하나님을 알아도 조건적으로만 알고 있어. 조건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자기의 그 신앙 생활에 그 수녀 생활에 진선미를 누릴 수가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수녀가 됐다는 사실을 후회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다 이 말이.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뭐 있게 살아야 된다?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 의미 있게 산다는 것은 진선미가 채워진 시간을 살아야 된다. 즉 하나님으로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채워진 그런 시간을 내가 살아야 된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뻔할 뻔짜죠 사실. 뭐 맨날 더럽고 아니고 죽겠다. 무서워 죽겠다. 걱정이 돼서 죽겠다. 맨날 죽겠게 살면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가장 확실한 투병 방법은 이러한 좋은 의미 있는 진선미로 채워진
예를 들어서 가르침, 강의, 책 이런 것을 보고 자꾸 그 시간을 공허하게 보내지 말라 이 말이. 텅 공허하다, 허무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말이죠.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진실이 없었다. 네, 선이 없었다. 아름다움으로 채워지지 않고 아무것도 없었다. 그건 공허예요. 네. 그러나 이제 이런 수녀님들은 이제 주로 일기장 내용을 보면 자 이제 병원에 가서 봉사를 하다가 어떤 환자를 만났다. 그 환자가 하고 이제 울길래 가서 위로해주고 그래서 대화를 나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가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을 깨닫고 위로해줬다. 내일도 다시 와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그분을 위해서 오늘 밤 기도하고 자야 되겠다. 우리 함 선생님이 이제 급하게 가셨는데, 제가 그저께 저녁 강의에 여러분 이러이러하니까 하나님이 연어도 돌보시고 원숭이도 돌보시고 기린도 돌보시고 이래서 제가 함성님을 위해서 강의를 한 거예요. 왜? 이분이 뭔가 이분이 잠을 보통 잘 주무시던 분인데 누가 아주 가까운 지인의 추천을 받고 여기 타고 왔는데 와서부터 막 무시무시한 꿈이 꾸이고 막 잠을 못 자. 그래가지고 막 모든 것이 두려워. 그래서. 그 개인 면담 때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그때 저한테 하죠.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분이, 키 자그마하신 우리 남자분하고 오늘 같이 떠났죠. 이분이 혼자서는 못 주무셔가지고, 그분 방에 3층에, 금방 올라가서, 그래서 같이 잘 만큼 그렇게 무서운데, 불안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3층에, 이제 주무실 때가 돼서 제가 올라가서, 다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해서 두 손을 잡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악령이 이 무시무시한 꿈을 꾸지 않도록 어떻게 무시무시한 꿈을 꾸게 할 수 있어요? 악령은 어떻게? 내 팔을 바꾸면 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뉴스타 강의 잘 들었다. 이제 알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알아. 강의 듣고 지금 가신다고 해봐야 10%밖에 몰라. 그래서 또 들으면 20%를 알게 되고, 또 들으면 30%하고. 그래서, 이야, 이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큰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밤은 잘 주무시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이제 그 방을 나오는데 그날 밤도 이제 무서워서 그분하고 3층에서 같이 311호인가 그래 거기서 주무시려고 이제
점심 준비를 하고, 기도 끝나니까 이분이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박사님, 오늘, 얼른 제 방에 돌아가서 혼자 자도 될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이분이 푹 주무신대.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이 영의 세계를 알아라. 내가 무서우면 이게 내가 무서운 게 아니라고. 어? 내가 갑자기 힘이 쫙 빠지면 내가 힘이 빠진 게 아니야. 영이 악령이 들어와서 유전자를 어떻게 탁 끄니까 힘이 쫙 빠지니까 겁내지 마. 그때 어떻게 해? 기도해야 돼. 네. 그래서 기도하고 노래 부르고 저도 그래서 노래 불렀잖아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예. 그것이 예. 노래 부른다고 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왜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예. 멜라토닌 유전자 켜져서 이상구가 잠을 자게 됐냐? 그 노래를 부를 만큼 내 마음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그냥 기도는 우리가 말로 하는 기도, 마음으로 하는 기도지만 행동은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그러나 그 노래를 부렸다. 안 되니까 막 하하하 웃었다. 그만큼 절박하게 하나님께 성령님께 도움을 어떻게 구했다. 그러니까 구하라 그랬으니까 뭐요? 주실 것이요. 이제 이런 공부를 그래서 여러분 2부 세미나 꼭 들으세요. 집에 가서 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치매라는 것은 의미가 없을 때는 여러분 죽고 싶습니다. 왜? 오늘도 허무해. 이 사는 게 뭐냐? 그래서 뭐만 축내고 산다고? 밥만 축내고 사는 이게 뭐냐? 내가 산다는 게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그 때문에 저도 한때 죽을 뻔했습니다. 왜? 의미가 없어.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하루라도 더 뭐예요? 의미 있게 살자. 의미 있게 살자.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해드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렇게 살면 항상 생기가 넘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생각도 성령께서 다, 저는 여러분 강의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보고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목표는 딱 정해져 있어. 여러분에게 누구를 알려드리자? 하나님을 알려드리자. 그래서 생기를 받게 하자. 그것이야말로 궁극적인 치유다. 그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서면, 갑자기 뭐 강의를 좀 해주세요. 그래도 저는 할 수 있어요. 너무 길게 해서 탈이지. 강의를 끊을 수가 없는 거야. 또 다음 말이 나오고, 또 다음 말이 나오고, 다음 말이. 그래서 저는, 그 모차르트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의 음악은, 모차르트의 음악이 참 경쾌하고, 예, 아름답죠. 예, 그냥 막 어깨가 들썩들썩 막, 그렇게 하게 하는 그 참 아름다운. 예. 자기 그 이모차르트 나는 곡을 생각해서 쓰는 게 아니라 어디서 주신다?
하늘에서 주신. 하늘에서 그래서 영이 주는 거예요. 성령이. 모차르트야. 이렇게 아름다운 걸 써서 이게 내가 준 선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로부터 온 음악이라고 소개해라. 그 모차르트가 그랬잖아. 자, 그런 사람들이 빨리 죽어요, 또.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음악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전하는 그야말로 전도사예요. 예. 네. 그러면 그거를 누가 꼴을 못 봐요. 예, 네, 악령들이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이 현실을 너무너무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투쟁을 하다가 결국 건강을 잃고 또 뭐 술도 먹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잘 전하면 악령들이 어려움이 많게 해요. 그래서 저의 그 지나간 제가 하나님을 39살 때 만나서 참 지금 이제 거의 40년이 됐어요. 그 요즘은 좀 평탄하게 가는데 그래도 풍파가 있어. 아시겠죠? 항상 풍파가 있어. 아슬아슬. 그래서 다음 달에 참가자가 지금 몇 명 등록했다고? 아이고, 벌써 10명이 됐어. 4명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또, 아야. 10명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기쁘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도, 다 이런 고비. 다 하나님이, 다 도우셔서 넘기고 또 넘어가고 그러고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여러분 들으셨다시피 다 우리 아이들 악령이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은 악령들이 사실은 이제 주관하고 있는, 왜 이 세상은 악령들이 이렇게 득실거릴까? 그건 여러분 이제 2부에 가서 배울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필요해. 아시겠죠? 악령들이 없어진, 전적으로 무조건적인 그 아름다운 사랑의 나라가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리다가, 그 퇴행성 관절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퇴행성 관절염 지금 잊어버렸죠? 얘기한 거. 그렇죠? 근데 저는 탁 돌아오죠? 제가 강의를 하면서 가만히 있자. 퇴행성 관절염을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야 될 텐데. 이래가지고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잊어버렸어. 그런데 탁 순간적으로 뭐예요? 딱 생각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모든 것이 영어로 되는 것이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매 순간 깨달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회복돼서 나는 것도 여러분의 힘은 아니야. 그렇죠? 그런 영이 오셔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이 연골이 나이가 들어서 늙는 건 아니구나. 나이가 들어서 연골이 닳아서 마모돼서 없어지는 건 아니구나. 젊을 때도 뭐예요? 연골이 다르니까 20대 청년들에게도 약 보통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의 20%에서도 20대야. 그럼 그게 뭐겠어요? 결국은 여러분, 연골은 연골을 생산해내는 연골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연골은 계속 이렇게 마찰로 인해서 마모가 돼서 닳아서 없어지지만 하나님이 계속 그 연골 세포 속에 연골 조직을 만드는 연골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만들어 놨어.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을 원료로 해서 계속 닳아서 없어지는 연골만큼 연골을 또 어떻게 응? 새로 만들어 가지고 붙이니까 여러분 제가 나이가 이제 80이 다 됐는데, 그래도 그렇게, 뭐예요? 무거운, 예, 배낭을 메고, 예, 등산을 댕겨도, 연골이 껐다고 없다고? 예, 왜? 연골이 닳죠? 그 무거운 거 들고, 그래서 무릎 관절이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물론 연골 닳죠. 다르지만, 어떻게? 필요한 연골을 또 연골 세포에서 하나님이 유전자를 생기를 보내서 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골도 새로 만들어서 또 다 하니까 그렇게 강력한 운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연골 조직이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나이는 못 속여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야, 나이가 들어도 마음만 새롭게 가지면 뭐예요? 모든 유전자는 다시 켜진다니까. 그래서 그 뉴스타트의 원칙을 여러분이 딱 마음에 안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침에도 결국은 의미 있게 앞으로 사시라. 의미 있게 산다는 것은 조건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기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동안 사업하느라고, 출세하느라고, 성공하느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나만의 성공을 위하여 밀어붙이던 삶을 이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알았으니 내가 이제는 어디 가게 돼 있어? 죽어봐야 뭐요? 죽어봐야 눈 뜨면 천국이요. 네. 아시겠죠? 그 보장이 돼 있어 그게. 네, 여러분. 그래서 병으로 혹시 죽으면 어떡하나 그 걱정 마시고 죽어버리지 뭐. 그래서 막 쉬운 얘기로 이렇게 세속적인 얘기로 악령에게 내가 어떻게 대들면 돼? 악령은 너 죽을 거야. 넌 더 통증이 더 심해질 거야. 너는 점점 약해질 거야. 너는 체중이 더 빠지고 지금 더 심해질 거야. 라는 두려움을 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 죽어봐야 뭐예요? 천국이야, 나는. 그거를 뭐라 그래요? 아주 쉬운 세속적인 말로. 배째라. 아시겠죠? 배째라. 너가 나를 죽이겠다. 죽여봐. 죽지 뭐. 그래도 눈 뜨면 뭐예요? 눈 뜨면 아마 부활하면 천국이야.
그렇게 돼 있어.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야.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십자가만 있으면 악령이 어떤 일로 나를 누르고 짓누르고 죽이려 그러고 더 악화시키고 해도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를 봐. 배 잘래? 째! 그래서 이런 그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시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끝내 성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끝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각자의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뉴스타트로 가보라고. 우리 홍영기 형제는 그 말씀을 내면의 목소리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당신의 귀한 아들 홍영기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갈 길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발산되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 그 생기를 받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가 뉴스타트를 하면서 모든 기본 여건을 잘 갖추어 주므로 말미암아 생기가 정말 충만하게 우리 각 병든 세포에게 오게 하셔서 우리의 유전자들 회복시키고 암세포들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는 암세포는 T세포가 가서 죽이도록 하셔서 끝내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여 주셨다고 이런 놀라운 간증을 지금 수많은 암 환자들에게 할 수 있는 귀중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